건강이는 스스로 쉽게 할 수 있는 발 마사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발을 이제 마사지를 하려고 아마 관심을 가지고 배워보려고 이곳저곳을 아마 다녀보기도 하고 배우려기도 하고 아마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아마 교육비도 있을 거고 시간이 또 좀 길어요. 여러 가지로 아마 길게 이야기를 할 건데 실제로 돈을 받고 자기가 배워서 하지 않을 경우라면은 제가 보기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. 그걸 정확하게 어떤 걸 이해해야 되면요. 원론적으로 일단 발 마사지가 어떤 건지를 이해가 되면은 그냥 해결이 되는데요. 발 마사지라는 거는 원래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돼요. 반사구요법이라고 이렇게 발에는요. 네, 발바닥에는 제가 이제 이 그림대로요. 발바닥에는 이렇게 모든 장부들이 내 이렇게 몸의 장부가 발바닥에 다 있습니다. 이걸 반사구라는데 어떠냐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위자리를 푹푹 찌르면요. 지압을 하든지 만지면은 이 자리에를 만지면 내 위에 반응을 합니다. 그런데 위가 나빠지면은 딱 이 자리에 뭔가가 쌓인다는 거죠. 지방이. 그러니까 결론은 지방이 쌓이는 자리입니다. 그에 문제가 생기면 그에 맞게 그 뼈 위에 뭔가 딱딱한 지방, 물 같은 지방 덩어리 그에 난주는 그게 딱딱해지면 돌같이 형성이 됩니다. 그리고 예를 들어서 머리가 나쁘면 누가 아픈 사람은요. 이 안쪽을 꼭 만져줘야 되는데 이런데도 뭐가 쌓인다는 거죠. 그 다음 심장, 뭐 신장 이렇게 다 존재합니다. 그래서 발바닥은 그렇기 때문에 발 마사지라는 거는 모든 장부를 조절해 줄 수 있는데 특히 어떨 때 가장 좋냐 하면 발 마사지는 병원이나 어디서 내가 어디가 안 좋았어. 그래서 증세가 있다고 들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머리가 어디에 안 좋대. 막혔어. 그럼 그걸 바로 없애주는 방법은 이 자리만 열심히 만지면 바로 머리에 반응이 간다는 거고요. 심장이 뭐 판박이 안 좋대요. 그러면 심장을 만지면 되고 심장이 안 좋다. 그럼 위가 안 좋다. 뭐 위에 뭐 염이 있다. 이럴 때 직접 만지면 된다는 거죠.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. 그 반사구만 이해를 하면은 그게 이제 반사구요법입니다. 그래서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죠. 정확하게 반사구요법에는 자기가 만지면 그 자리는 그만 좋아집니다. 일단 그 자리만 좋아지는데 정확하게 이 자리에 있는 걸 다 없애면은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반사구에 뭐 쌓인 걸 다 없애면은 위가 좋아진다는 거죠. 그게 반사구요법입니다. 그리고 혈액순환이라는 건요. 혈액에서는 순환에서는 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요 앞에 저 동영상에 하늘금강구 카페 그 네이버에 가보시면요. 그 혈액순환에 대해서 그리고 발자판 밝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게 있습니다. 발이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하고 그에서 걷기인데 걷기보다는 그 울퉁불퉁한 길 같은 이런 발자판 모양이 된 이런 울퉁불퉁한 돌 같은 이런 길을 이런 모습의 거를 제자리 걸음으로서 내가 발바닥을 인해가지고 30분 내 이상 하면은 혈액순환이 가장 좋아지는 다른 어떤 요법보다 가장 빨리 좋아지거든요.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하면 해결이 됩니다. 근데 발 마사지를 혹시 배우시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만지는 법을 이렇게 쭉 제 다리를 보면요. 뭐 처음에는 발바닥을 만지고 발등을 하고 발 전면을 뭐 지하 이렇게 해서 요 위에까지 아마 이 무릎 위에까지를 쭉 끌어올려주는 이렇게 발지압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전체가 이렇게 계속해서 올려주는 식이거든요. 그러니까 혈액순환 요법을 이제 반사구가 있고 혈액순환에서는 방법은 발바닥부터 꼼꼼하게 이렇게 제가 그 봉이 있으면요 그냥 꼼꼼하게 이거를 막 다 빈틈없이 한 방향으로만 올려주고요. 이거는 뭐 손으로 하든 오일을 바르든 손으로 하든 위도 올리든 막 이렇게 올려주고 하체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무릎 뒤에하고 위에까지 이렇게 다 한쪽 방향으로 순환이 되게 올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복잡하다면은 예 그건 다음에 더 구체적인 가르쳐 드리는데 그게 복잡하다면 발지압만 밝기만 하시면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. 예, 위에 제가 동영상에서 또 반사구요법하고 나머지를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.